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정보화실장을 맡고 있는 지의규라고 합니다. 정보화실이 말 그대로 서울대학교병원의 그 IT 인프라와 이제 데이터 부분을 이제 총괄하는 조직이고요.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관리, 활용, 그 정책 관련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다른 기업에서 Chief Information Officer가 하는 역할을 병원에서 맡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 분야에서 세계 랭킹 아시아에서 두 번째였고요. 진료 측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국내 최초 또 세계 최초 하는 것들 의료에 도입을 했고요. 저희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교육, 연구, 진료가 저희가 갖고 있는 미션인데 훌륭한 의사들을 양성하고 필요한 연구를 하고 또 당연히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게 저희 미션일 거고요. 현재도 그런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의료정보는 기관 내에서 보관을 했어야 됐고 외부 보관은 불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온프레미스로 주로 유지를 했었고요. 이제 AWS를 이제 처음에 사용하게 된 거는 이제 사이앱스를 도입하면서 사용하게 됐었는데요. 의료 정보이다 보니까 보안 문제, 안전성 최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럼 안전이 담보된 상황에서 활용 가능성, 편의성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안전이 담보되어 있고 그 안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다양하고 좀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AWS에서 제공하고 계셔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슈퍼 구축할 때는 이제 AWS 기반으로 구축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이앱스는 기본적으로 유전체 정보, 정밀의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제일 주가 됐었고요. 최근에는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확장이 됐습니다. 도입 초반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필요한 적시에 도입하고 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장점, 이후에 확장을 하거나 외부와 공유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솔루션을 도입을 하거나 새로 구축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걸 저희가 개발을 했으면 얼마가 걸렸을까? 필요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을 때 그걸 또 그때마다 매번 고도화를 반복을 했다면 지금 현재까지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가 있었을 때 가공을 하고 활용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엔 굉장히 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공을 바로 적시해야 할 수 있고 추가 비용 물론 소요가 되겠지만 연구자께서 구축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공유라는 부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됐고요. 연구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자료의 안정성, 보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클라우드로 이행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역량들을 저희 구성원들이 갖추는 게 사실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발휘될 수 있을 거고 이제 그게 내재화됐기 때문에 이후에 고도화나 개발 단계를 좀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과 데이터들이 저희 내부 기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나와서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와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료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저희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좀 기대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